안녕하세요. 드림지게차입니다. 네, 지금 갑니다. 어머나, 벌써 추석 연휴가 내일 모레 앞으로 다가왔네요. 벌써 좀 빠르신 분들은 고향 앞으로 하신 분도 계시겠죠? 아, 세월이 참 빠르네요. 이제 아마도 대부분의 현장들도 마무리 짓는 단계일 것 같아요. 이거 현장도 지금 리모델링 현장인데 오늘 이제 요 폐기물을 실어내야 되는데 폐기물이 파레트에 담겨져 있잖아요. 그렇게 되면 이거 많이 실지 못해요. 두 개인가 안 들어갈 거예요. 근데 이제 추석 연휴를 앞두고 계속 지금 비가 와갖고 뭐 일 공사 마무리가 제대로 되는 것 같지가 않아요. 뭐 이제 그래도 어차피 주사위는 던져진 거 아닙니까? 비가 아무리 많이 온다 그래도 추석 연휴는 다가오고 있어요. 내일 모레만 하면은 이제 추석이죠. 빨간 것이 시작입니다. 추석을 앞두고 아주 강력 태풍 링링이 지나가는 바람에 그 피해 입은 농가들도 많고 이제 피해 입은 가게들도 많더라고요. 도로 곳곳에 나무가 쓰러져 있고 간판들도 넘어가 있고 또 컨테이너들도 많이 좀 넘어가 있더라고요. 근데 뭐 어차피 뭐 일어난 일 어쩌겠습니까? 열심히 복구 작업 해갖고 추석 때만큼은 편하게 쉴 수 있으면 좋겠네요. 제 지게차 사무실 있는 근처도 컨테이너 넘어간 곳도 여러 군데고 또 막 가로등까지 넘어갔어요. 그리고 이제 그 정전 사태가 한참 돼갖고 냉장고에 있는 물건들이 지금 저는 다 버리게 생겼습니다. 자, 이제 비가 이렇게 오고 나면은 날씨는 점점 추워지죠. 봄비는 올 때마다 이제 기온이 올라가는데 가을비는 올 때마다 기온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. 지금까지는 저도 이제 반팔 반바지 입고 돌아다니는데 곧 이제 바람막이 하나 걸쳐야 되겠죠. 오늘도 이제 일찍 일을 나가게 되는데 날씨가 쌀쌀할 것 같아요. 비까지 오니까요. 벌써 저는 지난주에 처음으로 히터 한번 켰다고 말씀드렸죠. 오늘같이 비오는 날도 마찬가지일 거예요. 히터 한번 켜야지만 안에가 이제 습기도 없어지고 좀 쾌적한 온도가 될 것 같아요. 하여튼 환절기인데 감기도 조심하시고요. 저는 이제 환절기만 되면은 아 이거 알러지가 없었다가 또다시 생겼네요. 알러지 비염 때문에 이비인후과 꼭 방문해야 됩니다. 이게 어떤 해에는 심하고 어떤 해에는 이제 살짝 스쳐 지나가고 그래 버리는데 잘 고쳐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. 지금 몸 컨디션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. 많이 좀 피곤하거나 그러면은 알러지 비염이 그냥 오는 거고 몸이 건강하고 좀 편히 쉬었다 그러면은 그 알러지성 비염이 왔다 가서 살짝 없어져 버려요. 이제 뭐 편하게 놀고 먹으면은 알러지 비염도 뭐 안 생기는 것 같고 좀 열심히 일하면은 또 이제 피곤하니까 비염이 또 자주 오는 것 같고 뭐 그런 것 같아요. 올해는 지금 괜찮았었는데 요즘 이제 추석을 앞두고 굉장히 일이 바빴어요.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좀 알러지성 비염이 오는 바람에 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. 물론 병원 가서 약 한번 먹으면은 또 말끔해집니다. 약 먹기 싫어서 그런 거죠. 또 이번 이제 추석 연휴에 푹 쉬고 나면은 또 언제 또 그랬냐는 듯이 싹 사라지겠죠. 지금은 아주 코도 막히고 죽겠습니다. 하여튼 그건 그거고 이제 좁다면 좁을 수 있는 공간에서 파레트에 달린 폐기물을 실는데 쉽진 않아요. 운동장처럼 넓은 데서 실는 거랑은 틀리기 때문에요. 근데 이제 밀착시켜 실어봤자 파레트 3개 실으면 일단 바닥엔 다 깔리는 거예요. 더 이상 이제 파레트 작업은 안 되겠죠. 요거 하나만 더 실어주면은 일단 그 차에 바닥에 새 파레트 쫙 깔립니다. 그 파레트 하나 더 실어야 되는데 지금 파레트가 안 보이고 있죠. 폐기물들을 가려갖고 대충 구멍 찾아갖고 잘 쑤셔놔야죠. 요거 이제 하나만 더 실으면은 지게차 작업 끝인가요?
이거 지게발 넣고 발에서 들게 되면은 폐기물이 우르르 쏟아질 줄 알았더니 그나마 잘 버티고 있어요. 그래서 이제 또 이렇게 제가 들고선 조심조심 갖다 씌우려고 그러는데 이제 좁아갖고 막 기둥도 있고 뒤에 파레스 있고 이게 보기가 또 틀립니다. 이렇게 봤을 때는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뭐 장애물들이 많아요. 그리고 또 높이 들어야 되잖아요 현재. 그러다 보니까 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어요. 조심조심 지금 적재 높이만큼 들리면서 넘어가는데 이제 요 파레트에서 하나 떨어져 나가야죠. 떨어졌지 않아요. 그나마 적게 떨어진 겁니다. 이건 뭐 다 제가 또 잘해서 그랬겠죠. 제가 잘해서 그랬다는 얘기는 아니고 지금 일하는 곳이 여기 좀 좁기는 하지만 바닥만큼은 단단한 주차장 바닥 아니에요. 그 주차장 바닥은 일단 평평하고 단단하잖아요. 그러니까 물건이 잘 넘어갈 일이 없어요. 여기서 물건 넘어가면 뭐 그거는 지게차가 좀 열심히 안 했던 얘기죠. 조심스럽게 안 했던 얘기죠. 이렇게 바닥이 단단한데 뭐 일단 지게차 바닥이 좋으면은 반은 먹고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. 근데 또 이제 좁아서 이제 문제가 되긴 되는데 좁더라도 안 되면 치워가면서 하면 되잖아요. 정 이게 지게차가 안 나올 것 같다면 일단 지게차 움직이는 방향에 있는 뭔가 장애물을 치우고 해야 된다는 얘기죠. 일단 바닥에 팔레트는 다 깔았는데 이제 아직도 팔레트가 남아 있잖아요. 요 팔레트는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. 아까 깔아놓은 팔레트 위에 이제 얹는 수밖에 없습니다. 지금 이거 드니까 뭐 많이 무너져 내렸어요. 그나마 그래도 이만큼 사람의 손으로 씻는 것보다는 지게차가 왔을 때 씻는 게 낫겠죠. 아까 팔레트 내려놓은 위에다 이제 얹어줄 거예요. 이 폐기물은 이렇게 팔레트 작업보다는 톰백이나 이제 한국마대라고 부르죠. 그 마대 자리에다 실는 게 좀 많이 실는 것 같아요. 2.5 톤에도 보통 이거 한 꽤 많이 실잖아요. 체가 6자루 이상 실으니까. 그래서 그런 걸로 하면 좋은데 또 거기다 또 담는 게 또 일이니까 그것도 또 쉽진 않겠네요. 그럼 어떤 게 좋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. 이제 오늘도 제가 요거 영상 편집 끝나고 지금 이제 새벽에 와서 지금 영상 편집을 하고 있는데 요거 끝나고 지금 갈 곳이 모텔 리모델링이 끝나는 곳인데 거기도 이제 폐기물 처리하러 가고 있거든요. 거기는 이제 한국마대에 담아놨는데 이 비 올 때 또 그거 작업하려니까 또 깝깝할 것 같아요. 또 비가 또 이렇게 오는데 지금 밤에만 오고 낮에는 비 좀 그쳐줘야 되는데 아 이게 더 많이 오고 있네 비가요. 아 여기 한 파레트가 더 있는데 요 한 파레트도 이제 마저 올려주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사람들이 인력으로 실으면 되겠죠. 사실은 요 파레트 때문에 제가 작업하는데 조금 애를 먹었어요. 요거 없었으면은 좀 널널한 공간이었는데 요게 있네 바로 제 뒤에 있는 바람에 저의 그 발길을 막은 거죠. 그렇다고 그거 먼저 어디다 올려놓을 수도 없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여기 올라가는데 사실은 요거부터 치웠어야 돼요. 요거 올리고 발 뺄 때 조심해야 되는 거 아시죠? 잘못 빼면 우르르 무너져 버리죠. 이거 조심조심해서 발이 파레트에 안 닿게 부드럽게 빼내야 됩니다. 자 이제 요거 빼내고 요 앞부분에 이제 사람들이 까대기로 실어주면은 짐 아주 그냥 가득 싣고 가겠네요. 자 오늘도 또 고생들 하셨네요. 이분들 이제 요거 마저 손으로 싣고 그치지. 자 이제 사인하고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. 일 끝나고 나오다 보니까 옆에 현장이 하나 있는데 아 자가용 지게차가 눈앞에서 일을 하고 있네요. 사실 그 자가용 지게차 현장에 갖다 놓으면은 그 면허증 있는 사람이 작업을 해야 되는데 안 그런 경우가 많아요. 그냥 화물차 물건 싣고 오신 화물차 사장님도 와서 막 물건 내리기도 하고 또 목수가 갖다 놓은
지게차인데 다른 철근하는 사람들이 물건 내릴 때도 있고, 이거 참 문제가 좀 심각합니다. 여기 지금 작은 현장도 아닌데, 이 자가용 지게차 이렇게 도로에 나와서 이렇게 막 작업하고 있는 게, 뭐 제가 뭐 일일이 면허증 검사할 수도 없고 참 안타깝습니다. 어쨌든 감사합니다. 이게 현장의 자가용 지게차가 문제가 심각한 게 뭐냐면요, 근처에 이제 다른 그 현장에서도 그 목숨과 조적하시는 분이 그 지게차 갖다 놨는데 이게 다 하는 거예요. 아무나 지게차 시동만 걸면 다 움직이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화물차 하시는 분도 급하면 내리고, 뭐 철일 하시는 분도 작업하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 이제 신고 한번 받았어요. 그게 다 불법이거든요. 자가용 화물차가 이제 타일각에 있는 화물차가 이삿짐 싣고 그런 거 불법이에요. 저도 예전에 단속 한번 걸린 적이 있습니다. 그건 이제 실질적으로 불법인데, 지게차도 마찬가지예요. 자가용 지게차가 와서 다른 일 다 해버리면 그건 영업행위거든요. 그 불법 영업이나 무등록 운영하게 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1,000만 원 이하의 벌금 아닙니까? 그리고 뭐 또 이제 화물차 사장님도 면허 없이 운전하시는데 그 다 누구 112 신고하면은 이렇게 걸리게 돼 있는 거예요. 그리고 이제 이걸 떠나갖고 가장 중요한 게 안전 문제죠. 사고 났을 때 절대 보호받지 못합니다. 급해서 물건 내려달라고 해서 내렸지만 그거 누가 보호해주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. 다 본인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건데 그걸 모르고 이 자가용 지게차들이 사고율이 굉장히 높아요.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돈은 조금 아끼려다가 더 큰 일이 벌어지는 걸 생각을 못하는 것 같아요. 좀 안타깝습니다.